네, 안녕하세요. 미니선 셰프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이유식 2탄 소고기 단호박 양파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콤한 단호박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 입맛에 아주 잘 맞고요. 그리고 노란색의 컬러감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답니다. 엄마, 아빠, 아이와 함께 셋이 함께 드셔도 아주 좋은 이유식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소고기 단호박 양파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 소개를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불린쌀 준비해 주시고요.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간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깨끗이 씻은 후에 불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 안심 부위예요. 네, 찬물에 10분간 담가 핏물을 제거할게요. 핏물이 음식에 들어가면 텁텁한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네, 핏물을 뺀 소고기로 이유식도 만들어야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양파인데요. 양파는 너무 크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한 엄지손톱 두세 개 사이즈만한 사이즈로 준비해 주세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아이들 입맛에는 좀 자극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호박이에요. 단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노란 속살만 준비를 할 건데요. 단호박은 필러로는 껍질을 벗기가 좀 힘드세요. 단단하기 때문에 칼로 벗기셔야 되거든요. 칼로 이렇게 저미듯이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호박 껍질이 몸에는 좋은데 아이들 소화시키기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단단해서 부드러운 속살, 노란 부분만 사용을 하는 의미로 이제 껍질을 벗겨내고 있고요. 그리고 단호박 껍질은 약간의 쓴맛도 좀 있거든요. 또 아이들이 또 쓰다가 안 먹으면 엄마가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깨끗이 깎은 노란 속살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이 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유식 만들기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냄비에 불을 켜주시고요. 제가 물을 살짝 끓여놨었거든요. 자, 냄비에 불을 켜주시고, 흰물 제거한 소 안심 부위 네,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 한 조각 넣을게요. 그리고 단호박 약 30g 정도 됩니다. 껍질 벗긴 단호박이죠? 자,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약 20분간 끓여줄게요. 자, 이제 미지근한 물에 30분간 불린 쌀을 갈아 볼 건데요. 불린 쌀만 넣으면 믹서기에 갈아지기가 조금 힘들어요. 약간의 물을 한 끼에 넣고 같이 갈아 보겠습니다. 물의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쌀이 갈릴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쌀의 갈림 정도는 쌀 알의 약 7, 80%가 갈릴 정도로만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불린 쌀 완성입니다. 자, 20분간 끓인 냄비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고기는 건져주시고요. 단호박, 양파도 모두 건져주세요. 그리고 끓였던 물은 육수이기 때문에 한쪽에 잠시 받아주겠습니다. 자, 건진 소고기는 한번 잘게 다 썰어주시는데요. 이때 결 반대, 지금 결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 반대로 썰어주시면 한결 수월하게 이유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살짝 더 썰어줄게요. 어차피 절개 으깨이긴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썰어놓은 소고기와 삶은 단호박 양파를 이제 절구에 넣고 으깨기로 할게요. 넣고 이제 으깨보겠습니다. 뭐 단호박 양파는 잘 으깨지겠지만 고기는 삶은 거라도 조금 네, 몇번 손이 가실 수 있어요. 역시 귀한 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몇 번만 더 으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구는 선택을 하실 때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이렇게 돌 재질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으깨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놓은 불린 쌀, 육수, 으깨놓은 이 재료들을 넣고 끓이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육수는 약 반 컵에서 3분의 2컵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불린 쌀 갈아놓은 거 있었죠? 그것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으깨놓은 고기, 단호박, 양파입니다. 넣고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끓을 때까지는 센 불에 두시고요. 끓고 나면 중약불로 낮춰서 약 10분간 더 끓여주도록 할게요. 이때 계속 저어주셔야 바닥이 누르지 않습니다. 자, 끓을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양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끓을 것 같네요. 자, 센 불에 한번 끓으면 불을 중약불로 낮춘 후 10분간 살살 저어주면서 끓여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엄마의 노력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웃이는 정성이잖아요. 10분간 부드럽게 저어주면서 끓여볼게요. 자, 약 20분간 중약불에서 알맞게 끓여진 이웃식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담아보도록 할게요. 쇠고기 단호박 양파죽을 만들어 보셨는데요. 어른들의 죽처럼 아이들의 이유식도 밥보다는 쌀로 만들어야 더 고소하고 맛있답니다. 그때그때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면 엄마가 너무 지치고 힘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만들 때 넉넉한 양을 만들어 냉동실에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최대 5일까지 보관 가능하시니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맛있고 건강한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